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이번에는 일산 킨백스를 방문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것, 수산양식 방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산물을 좋아하시나요? 생선이나 새우, 굴, 김 등등. 자, 이 박람회에서는 각 지역의 해산물은 물론이고 이것을 양식하는 기반 산업 그리고 미래의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거라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저라서 이렇게 촬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후반에 요리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수산물 요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화이팅! 여기 맞은편에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있는데 귀여운 해마 캐릭터가 있어요. 일단 여기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바이오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 매뉴얼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아쿠아포닉이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종자박람회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물고기를 키우면은 물고기가 크면서 물이 좀 더러워잖아요. 질소 수치가 높아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쿠아포닉은 물고기 사육, 즉 양화하고 식용재배를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뱀장어하고 메기를 키운 물로다가 바질하고 카이피라라고 해서 무슨 샐러드 야채 이런 걸 키우고 있어요.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시죠? 즉 이곳은 수산양식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험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시스템을 연구하기도 하고 급변하는 기후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소원 때문에 기존에 양식하던 종들이 잘 크지 않는다고 해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품종, 새로운 김이라던가 물고기라던가 이런 걸 개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여기는 국립수산 품질관리원이라고 써있네요. 수산물 이력지로 유명한 곳이죠. 내가 산 수산물을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기관이에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바다의 생태계를 지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5월 10일 바다 식목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다숲 조성과 바다 목장 조성,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수산종자자원관리, TAC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옵서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바다 생태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져가서 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식 수산물이 제대로 양식이 되려면은 바다의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오염이 심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작물은 아니고, 물론 종의 개체수라던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로 관리가 부족하는 그런 기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전남도 완도에 어떤 부스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마 국수와 미역국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삶지 않고 바로 드실 수 있는 면이세요. 11칼로리, 미역은 9칼로리입니다. 이제 면이잖아요. 면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지만 밀가루, 전분, 색소, 향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드시고 나도 포만감도 막 이렇게 배부른 것도 없고 가볍게 드실 수 있고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직접 이 원초를 재배, 생산, 유통까지 다 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실온보관 1년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스를 잘 선정하신다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자 소스라든가 뭐 마라 소스, 물론 다이어트를 한다면 마라 소스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쪽은 해가인이라고 해서 멸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인 것 같아요. 요 멸치가 베이스입니다. 요거는 멸치로 만든 에너지 견과류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랜베리,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땅콩. 그래서 견과류 다섯 가지하고 멸치를 넣어서 지금 이렇게 바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한끼 식사 대용이나 운동하실 때 그리고 영양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첨가제가 다섯 가지가 없어요. 밀가루, 방부제, 소금, 기름, 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리 본연의 그 원재료로만 맛을 낸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멸치를 잡고 있고
그 멸치의 비린맛을 없애는 기술을 갖고 특허화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반대로 이제 곡물, 멸치와 곡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산 현미, 귀리, 쌀 그리고 멸치를 넣어서 만든 스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가제가 전혀 없이 원재료로만 해서 맛을 낸 스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신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 제가 한번 씹어볼게요. 네. 들리시죠? 네. 이 정도로 얇고 크리스피해요. 40년 동안 어업을 하고 있고 22년째 멸치를 잡고 있는 선단을 운영하면서 잡고 있는 멸치예요. 소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완전 저염 멸치라는 거죠. 멸치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는 되게 센세이션한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3년 전부터 구현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상품화까지 해가지고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훈연 멸치라는 거하고 요 꼴뚜기 이 두 가지가 요즘 되게 인기가 많아요. 육수를 내는 멸치를 오크나무를 가지고 연기를 내가지고 훈연을 시키는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그 독일에서 소세지를 만드는 방식하고 유사한데요. 이렇게 만들면 멸치 색깔이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한 색깔로 변해요. 근데 이제 향이 훨씬 진해지고 담백한 맛도 많이 나고 비린 맛이 사라지고 그래서 육수를 내면은 약간 그 가스 오브시 향이 나서 훨씬 더 담백하고 진한 육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훈제고기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훈제하면 진짜 주변에 뭐 냄새 배잖아요. 많이 가죠. 오 멸치 과자가 맛있어요 지금. 되게 고소하고. 저희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국민 플랫폼 기관으로서 이 자갈세척기와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갈세척기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을 때 해안에서 자갈을 세척할 수 있는 저희 공단의 특허 기술입니다.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자라는 취지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네, 뭐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바다에 오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프리퍼이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요리만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내륙인데요? 내륙도 수산물을 먹거든요. 그리고 쏘가리 같은 고급 어종은 유물고기예요. 네, 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산하공기업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수산양식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 실습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사 시험을 실기시험을 치고 갑니다. 이게 악셀 비슷한 거래요. 네네. 그리고 이거에 돌리면은 방향이 움직여요. 근데 뭔가 차와 달리 예. 이 방향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어렵네요. 라이브 보드 작은 거라 속도 제일 빠른 걸 해놔서 좀 많이 흔들립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런 가성이 좀 작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방향 전환하는데 좀 걸리죠. 바로 네. 걸으면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이런 화면이 떠 있긴 한데 실제로 배를 운영할 때는 이런 게 안 뜨겠죠? 네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자,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조합한 상품, 특히 냉동이나 건조 밀키트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전라도 부스네요. 전라도 하면 뭐니뭐니도 풍족한 식재료 아닐까요? 풍족한 식문화. 바지락스네? 무슨 맛일까요? 그리고 전복 제품까지. 오늘 축하 저희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가입하시면 할인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기? 메기다. 이분은 참고로 이 부스 온 회사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까 아쿠아포닉에서 메기 보셨죠? 메기는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잘 커요. 메기요리, 메기. 그러니까 손질되어 있는 메기라던가 메기 만두라던가 메기 볶음밥 등 다양한 음식도 있어요. 한번 맛어볼게요. 놀랍게도 이 메기 만두 정말 맛있어요. 인터넷에서 따로 주문을 해야겠어요. 여기는 불소화시 취업이라서 있는데 불 관련 제품도 잔뜩 있네요. 불소스랑 훈제불이랑 불 이것저것 그리고 불 소세지도 있더라고요. 어떤 맛일까요? 아 물론 이 요리는 저 이거는 그냥 예시를 위한 모형이에요. 저 오늘 박람회는 좀 참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저 촬영장이 없기 때문에 뭐 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가서 주문해야겠어요. 그리고 강원도. 강원도면 황태죠, 황태. 네, 여기는 김스낵 제품이에요. 간식으로도 그리고 술 안주로도 즐길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바이오맥스라고 써 있는데 양식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더러워진 걸 청소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생물로다가 좀 분해를 시켜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처리제인 것 같아요. 처리제.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타입의 제품도 있을 줄이야. 자, 이건 부표예요. 그 기존 스티로폼 부표 달리 생분해성입니다. 바다의 건강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이쪽은 양식장 설비에 대한 부스입니다. 수온이라던가 양식장의 수질 그리고 물고기의 상태 등등을 체크할 수 있는 테마테스트를 다루고 있어요. 와, 전복이다. 눈꽃전복이라 해서 급속 냉동한 전복 그런 전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른 전복도 있었어요. 자, 이건 건화 중 하나인 건전복입니다. 이거 정말 비싼 식재료예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건전복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요리대회 리허설 중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요리대회에 참가할 요리사분들. 참고로 이 대회는 양식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를 하는 거라고 해요.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레시피를 개발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다양한 요리법이 있다면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조금 있으면 시작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라이브 송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일 진행되는 본선 대회의 심사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창의성, 맛, 플레이팅 총 7개 항목 70점 만점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메기 스튜와 후스굴스 감태 페스토로 만들어서 파스타를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밑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굴 솥밥 그리고 굴 전까지 또 장어 자체가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아서 전복을 이용하여 메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약 이제 20분 정도에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요리가 다 끝났고요. 심사위원분들이 맛을 보고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태 파스타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음식은 딱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한데 감태 파스타는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레시피가 이걸 공개를 한다니까 한번 집에서 해먹으려고 해요.
이제 수상 씨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미의 조건을 맞춰가지고 저는 선택을 해서 오늘 점수를 잘 드렸습니다. 엄청 많이 고민을 했겠다.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진짜 그런 노력 점수로만 한다면 평가를 감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2 수산양식 박람회 양식 수산물 요리대회.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첫 번째 우수상. 나름 재밌게 봤어요, 저 이거.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던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렇게 양식 선물 박람회가 끝났습니다. 김, 미역, 멸치, 전복 등등등. 여러분께서 즐겨 드시는 선물이 잘 되겠죠? 수산물도 수산물이지만 저는 기술 관련 부스가 눈에 띄었어요. 맛있는 수산물을 계속 양식하려면 환경이며 기술이며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뵐게요. 기가하시는 순간까지 오늘도 모두 유익한 전시 관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응원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